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 울리는 찬양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가능한 한 더욱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이런 감격과 거룩한 흥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있고 만민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열정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거룩하게 고양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전쟁에 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지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한 곳에 모으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터를 오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고, 아울러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비단 다윗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